네. 키는 그냥 원 네. 자. 인사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드론 미경이고요. 3주 동안 여행하고 금요일 날 왔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고향님의 힘 좀 주세요라는 멘트가 다 올라오더라고요. 그때가 자다가 바로 일어나서 바로 전화해서 하영아 나 올라갈게 해가지고 대단하죠. 운전하고 5시간 걸쳐 운전하고 대단합니다. 네. 개인적으로 네. 큰 누이에 큰 누이. 내 동생 최고야. 자 가자. 내가 말했잖아. 뭐라고? 사랑한다고? 사랑합니다. 이봐요 대박이 난다고? 이봐요 대박나라고? 내가 말했잖아. 이봐요 대박나라고. 갑시다. 쓱. 말했잖아 이쁠 때 웃어버리라고. 복사꽃 뒷방이 활짝 필 때까지. 내가 말했잖아 슬플 때 웃어버리라고. 슬픔이 넘칠 땐 차라리 웃어버려. 소녀야 왜 또 이밤 이라지도 행복할까. 아이야 왜 또 이밤 이라지도 슬플까. 대박나라고. 슬픔이 넘칠 때 차라리 웃어버려. 소녀야 왜 또 이 밤 이다지도 행복할까. 아이야 왜 또 이 밤 슬플까. 역시 역시 우리 그 우리 드럼미경님은 길바닥에서 공연자가 라디오 소리가 아니고 길 가르쳐 버스킹하는 가수도 노래들 부르면 가서 같이 앞에 와서 처음 보내다가 춤추는 춤춰드려요. 저는 네. 외국에 가든 한국에 있든 버스킹하면 올라가서 부릅니다. 대단하죠. 앵콜 없어도 한 걸만 더 부셨습니다. 자 노사연의 바램 들려드리겠습니다. 노사연의 바램은 이봐요 대박나라는 기원인 곡입니다.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.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
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때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어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든든하니 혼자 있지 않겠죠 건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하나 주면서 우리 혜인 누이 소중한 후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